모노레일을 타고 엄마 손잡고. 울산 여기 문화마을이라는 곳에 잠깐 와봤어요. 고래 문화마을. 아, 고래 문화마을. 아, 여기 뭐 신기한 게 있어요. 행사도 많이 하나 봐.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새. 와, 안에 뭐 행사 하나 봐. 자기도 저런 것도 참석하는 거 좋아한다 얘가. 난리 났네 또. 또 함부로 참석하지 마라, 창피하게. 소라야, 니 저거 기억나나? 어? 이거 타보자.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네. 아니네, 이거 타봐. 이거 엄마 들고 있을게. 아니, 이거 되게 옛날에 그 동네 이거 할아버지들이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타는 건데. 와, 잘한다. 조심, 조심. 아빠 너무 심하게 옛날 감성이네. 와, 진짜 옛날 감성이다 이거. 아, 다른 데 또 가보자. 5분은 타게 해줘라. 5분이나?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옛날 우리 리어카 타고 자기 동네도 이런 거 오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나? 몰라, 나 기억 안 나. 아니, 그런 게 없었다. 우리 동네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이거 리어카 타고 온다고 할아버지들이 리어카 타고 봐라. 추억의 리어카 많이 타게 돼 있잖아. 잘 기억나? 아니 콩콩콩 해봐. 근데 이 겁쟁이 어째 이건 이렇게 잘 타노? 아, 잘한다. 이제 딴 데 가보자. 다른 거 하고 와서 해보자. 안 한대, 안 한대. 오, 자기가 리어카 끄시고 오는 그 할머니 같다. 두 번 조절할 때 맞춘다 생각해. 아니 이제 가자. 그만 타고 가자. 자, 마지막. 아니야, 다른 거 좀 타보자, 다른 거. 다른 데 또 갔다 와서 해보자. 누구예요? 응? 아, 네, 형님. 저기 가서 또 딴 데 갔다 와보자. 딴 데 또 재밌는 거 가보자. 와, 여기 대기 와봤는데 여기 레트로 감성이 무신 납니다. 여기는 거의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수준으로 지금 뭔가 지금 옛날 느낌이에요. 저 가보자. 와, 되게 옛날 느낌 많이 나네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애기 아린이한테 맞는 교복도 있을까? 어, 청해루, 청해루. 뭔데 중국집? 중국집 가보자, 중국집. 와, 체육사 있어. 뭐 체육사? 어. 여기 한번 가보자, 일로 와봐. 와, 빨간 조금통하고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와. 속옷 알지, 속옷. 속옷 알지. 이거 칠판 치우개. 와. 어, 자기 일로 와봐. 야,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똥똥똥똥 바뀐다 이거. 와, 아린이 물차. 여기는 아린이보다 우리가 더 반갑다. 어. 제기차기. 와, 이 팽이 알나? 오, 이 팽이 알지? 이거 곰팽이거든 이게. 어, 자기야, 이 수수깡으로 수수깡. 그거 만드는 거 알지? 응? 이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 있었어? 롤러 세트, 롤러 세트. 아, 근데 팽이 너무 반갑다. 이거 난 이거 반갑다. 이풀 하나. 물풀. 물풀. 옛날 크레파스 너무 그거다. 크레파스 진짜. 이렇게 가방처럼 들고 되겠다 얘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어?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 못난이 인형이야.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친구는? 와, 지금 솔직히 너무 더워서 지금 완전 몸이 땀 범벅인데도 이런 더우니까 너무너무 지금 반가워가지고 더운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러게, 자기 땀 많이 흘리네. 어, 너무 더운데 너무 반갑다 진짜. 아, 이럴 수가. 와, 이거 핑거보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핑거보드? 저거 손가락으로 보드 싹싹싹 하는 거 자기 모르나? 난 모르겠는데. 와, 저걸 모른다고. 딴 데도 가보자. 아, 실리콘이야 그거. 아, 실리콘이 아니고 실로폰. 아. 실리콘은 무슨 실로폰. 응? 그거 있다, 트라이앵글. 아니, 일로 와봐. 우리 옆집에도 가보자.
있다 깨돌이. 아니 여기 무슨 이상한 따조 같은 게 있네. 옛날에 이게 따조라고 불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야 이거. 나 깨돌이 좋아했다. 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폴로 아폴로. 별뽀빠이. 이거 옛날에 네 시아버지께서 상당히 좋아하셨다. 별뽀빠이. 그래 꼭 기억하도록 해라. 여기 크리스마스 시일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참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하나하나 뭔가 사라지다가 이거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딱 펼치면 딱 나오고 그런 거 했잖아. 입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크리스마스 했잖아. 자기 누구한테 했는데? 어? 누구한테 보냈는데? 친구들한테. 야 누구누구? 아니는 지금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당 충전하고 있어요.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와 우리 아주 재밌다. 공주 재밌나요? 와 우리 아주 재밌다. 키마리 키마리 나쁜 짓 하지 마라 했잖아 아빠가. 어떡해. 하지 마라 아빠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올게. 이거 먹고 있어. 이거 먹고 있어. 그러면 고생해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캔디 몇 개 많이 먹지 마 이제. 내일 보자. 눈이 촉촉해졌어. 지금 울기 일보 직전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문 열어줄까? 아 네. 큰일 날 뻔. 와 출소했다. 가자. 가자 일로. 한 바퀴 돌았고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추억의 말타기로 왔어요. 이게 최고다. 아린이한테는. 이 안에 추억이라 해봐서 다 우리 추억이지. 이게 최고다 오늘 김아린한테는. 여기 근데 그 A, B, C, D 해가지고 우리가 매표를 했잖아. 생각보다 가성비는 좋았다. 완전 오, 엄청 엄청 재밌었어. 아린아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아까 기차 타러 가자. 기차 뭐 안 하죠. 기차 타러 가자. 오늘 완전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경험을 하였다. 여기 재밌네. 어, 정말 재밌었다. 솔직히 김아린보다 그 우리가 더 재밌었다. 재밌다 여기. 어. 우리 근데 차는 어디서 타노 이제? 아까 전에 탔던 데서 그대로 타야 돼.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한 번쯤 다시 오라면 오겠어? 나는 다시 온다. 나도. 다시 올 때는 솔직히 부모님이랑 오시고 같이, 같이 좀 같이 오고 싶어. 어, 엄마만. 어? 엄마만. 장모님은? 아, 장모님이랑 같이. 어? 엄마랑 장모님이랑. 좋다 여기. 어. 조금만 선선했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은 너무 높다. 아까 우리 기차 탈 때 여기 중간 환승역에서 내릴까 말까 고민했잖아. 어. 안 내렸으면 큰일 날 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습니다 완전. 와. 근데 자기 더위 많이 탄다 얘가. 와. 평소엔 뭔데? 평소에는 시원한 데 있으면 이제 지금 뭐 신체 그 온도가 좀 내려가면 이제 입맛이 더우지. 그럼 만약 이제 집을 좀 덥게 놓으면? 집을 덥게 놓으면 이제 아린이 아이스크림 한 개 먹고 지금 박물관 세 개를 더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대충 그냥 한번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한테? 어, 서로가 좋을 것 같아. 대충 보고 가자. 몸에 나트륨이 다 빠졌다. 더 죽겠어. 얼굴 탱해졌다. 어,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잠시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래실라. 아,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기 저런 케첩 좀 먹어야겠다. 그만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찍게 많이 찍었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 이제 카메라가. 아 그니까? 아린 씨 이제 아빠랑 구독자분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자.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네. 우리 산 저렇게 잘 놀았고. 재밌다. 볼 거 진짜 많다. 옷이 한몫했다. 어, 오늘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았다. 네. 아빠는 술을 마시네. 그럼 유튜브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운전됨?
가는 길 내가 운전할게. 진짜 내가 꼭 운전할게. 대박. 갈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 아린이 안녕. 고맙습니다.